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벌써 이제 치앙마이 와서 생활하는 지가 오늘로 19일째입니다. 이제 벌써 20일이 다 가까우는데 좀 매일 나가서 햇빛에서 운동하고 또뭐 그러다 보니까 좀 얼도 좀 타고 또 옷도 좀 꾀죄죄해지고 머리도 많이 좀 길어지는데 한국 갈 때까지 잘 버텨야 되겠는데 정 보기 싫으면 모자라도 쓰고 녹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좀그좀 어수선한 면이 보이시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생겨났고,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좋다 허락하시면서, 오직 선악과 하나만큼은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지 아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 될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혼자 살수 있고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죄된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왜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탄은 알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도 행복하게 잘살수 있으려고 하면 전지전능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도 실수하지 않을 터이고 잘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못되죠. 무지무능한 존재인데 착각하여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가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착각한다면 하나님인 줄로 착각한다면 그는 결국은 패망하고 실족하고 불행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 있죠. 주체 사상이 있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매력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상이 바로 주체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운명의 주인은 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것처럼 매력적인 사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주체 사상이 선악과 사상과 똑같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주체 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의 종교에 뭐 함부로 얘기하는 거뭐 싫지만, 불교는 내가 부처다.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귀에 혹하는 얘기죠.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것도 선악과와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고 경계해야 할 사상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한 어린아이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몰라요. 아톰, 마징가 Z, 슈퍼맨 뭐 이런 만화 영화가 나오면 다음날 골목에 모가지에다 보자기 묶고 날아다니는 아이들 생기죠. 나는 아톰이다, 슈퍼맨이다,
마징가 Z다 이러고 날아다니죠. 실제로 세계 많은 아이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추락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날기사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교회 청년의 세돌좀 지난 조카 아이가 뭐 슈퍼맨인지 텔레비전에서 뭐 그런 걸 보고 아파트 3층에서 목에다 보자기 묶고 뛰었어요. 슈퍼맨하고 뛰었죠. 다행히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살았는데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한 말이 코미디였죠. 왜난안 날지? 그러고 깼다고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또 근사한 말처럼 여기는데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나폴레옹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지요.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고 돌았습니다. 나는 유능하다.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불가능이란 없다. 그거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나폴레옹 살던 궁전 가봤어요. 갔더니 그 벽마다 나폴레옹의 초상화가 잔뜩 그려져 있더군요. 제가 우스갯소리 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자세히 봤더니 그 어른 목에다 보자기 묶고 다녔더군요. 예, 그런 착각에 빠지면 우리는 추락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내가 얼마나 유능한데. 그래서 그런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지금도 해대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 기독교는 나 자신을 어떤 존재를 위하고 있는가 할때 중요한 인식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의식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요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날아가는 새는 떨어뜨릴 수 있어요. 떨어뜨리는 능력이 있는데 떨어진 새 날아가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는 간과하거든요. 떨어뜨리는 능력은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인간의 과학 문명은 이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능력의 발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착각해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범하는 아주 위험한 보편적인 오류,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나폴레옹의 고백과 똑같아 보이지만 나폴레옹과 사도 바울은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에게는 전제가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인식이에요. 나폴레옹 그거 없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본래 능력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이 다른데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삶의 무능력자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깨닫는 게참 우리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 생각밖에 대단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우리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능력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가지고 운전하는데, 이 치앙마이 와서도 모르는 길 다니는데 다 찾아다니는 것은
내비게이션 때문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뭐 유튜브에서 그 내비게이션 원리를 누가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려고 하면 최소한 위성이 3개, 4개가 떠야 된다네요. 그래서 뭐 시간차를 계산하고 해서 뭐 위치를 파악하고 뭐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 인류가 지금 그것을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성을 띄워놓고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모르는 길을 찾아가고 인간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컴퓨터, AI, 뭐 이런저런 사회적인 세상적인 성공, 경제적인 발전,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놓으면은요, 하나님 없이도 제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은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거의 하나님 같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오늘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 엉뚱한 얘기부터 하고 오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나? 약속은 해야죠. 내 생각에 이렇다면 그 얘기해라. 내 생각이 이렇다 생각하면 그거는 얘기해라. 그러나 맹세까지는 하면 안 된다. 맹세를 금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약속했지만 어길 수 있잖아요. 또 지키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근데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의 원이 있지만 못 지킬 수도 있어. 난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못 돼. 난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자세가 아니고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맹세하면 다 돼. 이것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일인데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는 일 조심해라. 네가 맹세하여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뭐 맹세를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이야. 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수 있어. 왜 하나님 앞에 구속받고 사냐? 네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살수 있어.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내가 부처야. 여러분 이런 사상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여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그런 것 조심하라고 오늘은 구체적인 말로 맹세하지 마라. 내가 맹세할 수 있는 맹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은 없다. 이거 깨우쳐 주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70이 좀 넘어가고, 또 목회도 잘 정리를 하고, 요즘은 또 이렇게 유튜브 날마다 기막힌 새벽, 많은 분들이 호응 가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착각에 빠져요. 내가 뭐참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근데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내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까지는 알게 할수 있지만 내가 맹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맹세하고 지킬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단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맹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것처럼 무의식 중에라도 착각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 얘기까지 끌어냈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또 사회생활하는 일에 도움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네가 부처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탄의 속임수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또 그와 같은 속임수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수 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싶은 착각 빠지기 쉬운데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그와 같은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저렇습니다.
내가 약속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맹세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 영적인 겸손함, 내가 누구인지를 늘 인식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내가 참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맹세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 아니다. 세상에서 맹세하고 그것을 맹세한 대로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싶었습니다. 내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르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